안녕하세요. 한 달차 모코코입니다. 섬열 특백을 잘 못 치면 섬열 딜러 안 잡는 게 답일까요? 참술이 너무 하고 싶은데 섬열이라서 너무 걱정입니다. 유. 연습을 해야죠, 선생님. 태생적으로 섬열을 잘 하게끔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. 연습하시면 됩니다. 그게 좀 근들갑이고요. 님들 이거 장담컨대 님들 그냥 서울에서 운전하는 것보단 쉽습니다. 아, 물론 정보. 서울에서 운전해본 적 없음. 자, 또 뉴비들이 또 자주 하는 질문 좀 몇 가지 좀 쓰자. 좀 이제 몇 가지 Q&A를 하면은, 자, 이것도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자, 일단 과금 뭐부터 해야 되나요 질문은, 이게 다른 게임들은,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게임들은 게임 시작하기 전에 뭘 사놓고 시작해. 셋이라든지 7검 5셋이라든지 뭐 그런 거 사놓고 시작하잖아. 아, 이 게임은 웬만하면 필요할 때 과금하는 게임이에요. 제발 뉴비들 97돌 깎는다고 돈 막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 게임의 97돌하고 팔찌는 최종 컨텐츠입니다. 이게 나도 방송을 하는 입장이고 나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나도 죄인이긴 한데, 이 97돌은 물론 캐릭터 성능도 좋긴 한데 약간 인방 컨텐츠가 90%거든요? 97은 최종 컨텐츠입니다. 이건 진짜 끝장볼, 진짜 돈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. 97돌은 솔직히 방송 보고 시작하다 보니 97돌 있어야 하나? 라고 생각하더라. 자, 딱 말해줄게. 이거 보시면 됩니다. 이거 뉴비분들 이거 중요해요. 이거 이겁니다. 이거 얘 확정 스펙업이잖아. 트포는 취향대로 하나요? 아니죠. 트포를 취향대로 하면 큰일 나지. 뭔 캐릭을. 가장 효율적인 트포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해야죠. 찾아서. 일리아칸부터는 품질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? 일리아칸부터가 아니라 상아탑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이제 보품, 무기 보품으로 넘어가고 방어구는 파품 보품 섞여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품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안 봐서. 악세 품질은, 일단 악세 품질은 파품에서 보품성 혹은 요 정도? 요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요 정도. 아, 그리고 이거 가장 중요한 거, 이거. 이거 중요합니다, 이거. 목걸이에서 직업 각인을 챙겨버리면은 나중에 돈이 더블로 들어가요. 진짜 좀 많이 들어갑니다. 하여튼 뉴비분들 무조건 돈 쓸 때는 천장에 있는 컨텐츠에 먼저 쓰세요. 제발 부탁드립니다. 또 뉴비들이 요즘 많이 질문하는 게 뭐지? 아! 돈벌이로 키울 배럭 캐릭터는 1540에서 1580까지입니다. 근데 그 레벨을 넘겼어요. 이다님, 저는 배럭이 1600인데 어디서 주차할까요? 그건 이제 님 주대로 하시면 됩니다. 이미 거기는 가성비의 영역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주대로 하시면 돼요. 돈벌이 배럭 캐릭터는 왜 1540에서 1580이냐? 이거 아브레이슈드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브레이슈드 던전이 진짜 골드 노다지예요. 근데 1580이면 아브레이슈드 하드 레벨을 훌쩍 넘었잖아요. 근데 왜 1580이냐? 훌쩍 넘으면 그만큼 편하게 가니까. 그리고 1580 되면 또 갈 수 있는 데가 있고. 팔찌 8%라는 게 뭐냐면, 여기 보면은, 여기 보시면은 이 팔찌의 효율을 계산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. 팔찌의 효율을 계산을 해주고, 이거 8% 넘으면 그냥 써라는 거예요. 이거 클로아가 정확한 이유는 일로아는 현재 스탯에서 팔찌 퍼센트를 바로 보여주고, 클로아는 나도 스탯 아덴 등 다 적용된 상태에서 팔찌 효율을 보여줍니다. 이러면은 뉴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. 아니 이다님, 팔찌가 효율이 안 좋나요? 왜 팔찌를 후순위로 하나요? 팔찌는 효율이 좋아요.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천장이 없습니다. 천장이. 강화는 돈을 부으면 부을수록 장기라는 게 차여서 그게 100%가 되면 확정 강화잖아요. 보석도 내가 물건만 있으면 합쳐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물건 그냥 사서 끼면 되잖아. 근데 팔찌는 답이 없습니다. 이게 한번 보실래요? 그냥. 자, 보통 고점에서 끼는 팔찌가 이제 합특성이 한 200 정도 되는 거에 부여 효과를 한 3개 정도 챙깁니다. 보통 이걸로 작업을 치거든요, 보통은. 근데 이거 가격 한번 볼까요? 한번 딸깍질 하는데 5만 골입니다. 현금 5만 원이에요, 여러분. 팔찌는 이래서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, 이래서. 왜 하필 200이냐? 뭐 큰 의미는 없어요. 뭐 이때부터 좀 가중치가 좀 크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. 보통 한 이 라인을 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격이 좀 뻥튀기가 많이 돼요. 좀 요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팔찌는 마지막에 해라. 휴님, 진짜 비티칸이고 75-75 팔찌 돌렸는데 14%가 떴는데 그냥 쓸까야? 야 임마, 방금 설명을 했잖아. 여기 팔찌는 8% 이상이면 써라고. 써, 제발 써. 좀 쓰세요. 만원 감사합니다. 팔찌 말 나온 김에 좀 알려드릴게요. 아이템 레벨 1600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팔찌는 1600에서 1620 정도 사이에는 8%에서 10% 정도 쓰시면 준수해요. 1620, 1630 이후에는 14%면 정결로 봐도 돼요.
보통은 12%만 떠도 잘 떠요. 보통은 12% 정도면은 중종결 봐도 됩니다. 근데 왜 에스더 든 사람들이 왜 팔찌를 계속 깠냐? 그냥 품위 유지예요. 그냥 님들 팔찌 10%랑 11% 차이는 그냥 백이나 잘 잡아. 그게 더 세.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. 백에서 스킬 하나 더 꽂으면 이거 팔찌 2 이상 효율 나오겠다. 이다형님 그러면 팔찌 몇 퍼면 종결이라고 할 수 있나요? 진짜 찐종결 볼 거면 15.5%만 넘어가도 찐종결 봐도 될 것 같은데? 팔찌 진짜 아예 진짜 그냥 수치상 종결 볼 거면 18% 아닌가? 17%인가 8%인가? 아 근데 그 팔찌마다 직업 효율이라는 것도 다르고 뭐 치명 배율도 좀 달라서 명확하진 않아요. 아 그게 캐릭마다 달라요. 그러니까 내가 뭔 캐릭을 키우냐에 따라서 그 특성 배율이 좀 달라서 수치 상관없이 제 기준의 졸업을 말씀드릴게요. 나 그냥 딱 이 정도만 할게. 여기 중에 3개 들어가면 합특성 210 이상 여기 중에 3개 들어가면 그냥 이건 자체 졸업 때려도 됩니다. 만약에 이거 중업 이상 떠버리면 무조건 15% 이상이야 이거는. 악추피장은 그냥 악추피장만 하면 돼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세구빗이 먼저입니다. 유비 질문 중에 고인물들은 세구 18에 전선팩 쓰지 말라는데 어떻게 할까요도 있어. 아 근데 세구 18각에 전선팩을 아예 쓰지 않는 거는 좀 그렇고 내 기준에는 한 3-4개 정도는 써볼만 한 것 같아요. 본캐급 캐릭 키울 때 포딜딜러 1로 키우고 있는데요. 카드는 세구빛을 먼저 찍는 게 맞을까요? 더 재밌는 거 찍으세요 그건. 자! 붙으면 성공이야. 붙으면 100이야. 렛츠고! 와 근데 이거 미친 짓인 것 같긴 하다. 99에서 굳이 누르는 이유요? 굳이 에스더 무기를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유가. 아시겠죠? 25강 가도 되는데 에스더 가잖아요? 와우! 야물 딱 쳤다. 혼돌 700개 쳐먹었다. 됐어. 이제 미련 없어. 골드 삭제쇼 템랩 vs 보석이요? 그거는 야 이거는 좀 뉴비분들 놀라지 마세요. 제가 좀 화가 많아서. 자 보자. 템랩이냐 보석이냐는 진짜 우라통이 터져요. 노아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. 봐봐 이게 아저씨들이 과금을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강화만 해. 막 무조건 내가 이번 달 마누라 몰래 20만원 땡겼어. 20만원 가지고 강화했어. 내가 1580이야 올 7렙보석 끼고 있다고 칩시다. 자 이 다음에 얘를 강화하면은 언제 던전이 하나 뚫려요? 1600에 뚫리지. 여기가 어디야? 일리아칸 하드야. 아니 1600인데 수바 일리아칸 하드를 못 가네. 왜? 보석이 7레벨이라. 아 이거 작 같은 게임이네. 돈은 썼는데 레이드를 못 가? 이거 개 현질 게임이네. 허허이 쩝 이게 리니지지 뭐냐 하면서 게임 접는다고. 효율적인 과금을 하셔야 돼요. 항상 효율적인 과금. 스펙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게 나아요. 얼굴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문 열었어. 거기서 내 와이프 나와. 그거랑 내가 화장을 다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와이프 나오는 거랑 그 와이프가 반겨주는 농도가 다르잖아. 그죠?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. 이게 지금 비단 1580레벨을 내가 말을 했는데 본인 레벨이 1600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강화를 해서 이 다음에 뚫리는 레이드의 스펙을 보고 보석을 맞추면 돼. 보석 업글할 때 7렙에서 8렙으로 올려도 효율 괜찮나요? 보석 덤 비싸요 유유. 7렙에서 8렙 보석 거쳐가는 것도 이것도 말이 많은데 8렙은 보통 안 거칩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8렙이 효율이 안 나와서 안 거치는 게 아니에요. 님들 이 게임은 카멘 하드를 제외하고는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그러니까 효율을 따지면은 8렙을 거치고 가는 게 맞아. 효율을 따지면 사람들은 8레벨을요 8레벨 보석으로 안 봐요. 7레벨로 보지. 거의 그렇습니다. 그냥 9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멸하는 무조건 7에서 9 건너뛰세요. 근데 멸하 7에서 9 다 건너뛰었으면 이때는 홍염을 8을 거쳐도 돼. 이때는 8을 거쳤다 9로 가셔도 됩니다. 근데 멸하가 올 7렙인데 나는 홍염부터 올려야지 8. 이건 안 돼. 아 특수 경우가 있어요. 8홍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 야 그리고 이거 질문 졸라 많이 나오는데 복귀 유저입니다. 이거 질문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저는 솔직히 무품은 아니어도 97돌 정도면 고려를 해볼만은 해요. 근데 이때 본 캐릭이 1620, 부 캐릭이 1540. 97돌 효율 뽑을 수 있는 만큼의 레벨을 뽑을 수 있으면 하세.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부캐 무품이 100이 뜨고 97이 떠도 나는 안 갈아탈 것 같아. 나는. 내가 봤을 때 97돌로 부캐 갈아타봤자 그거 레벨 따라가다가 그냥 찢어질 것 같은데 가래기. 이다 형님 기상설사에 97돌이 깎였는데 세팅 제대로 해주고 본캐로 전향하는 게 좋을까요? 방금도 말했지만 나라면은 97 떴다고 막 그렇게 본 캐릭을 막 그렇게 함부로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. 97돌이 귀하긴 합니다. 잘 안 뜨고요. 가치가 높죠.
근데 97 하나 떴다고 그걸로 가면은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그 캐릭이 너프되거나 다른 캐릭이 너무 상향돼서 상대적인 너프 체감을 받아버리면 어쩔 거야. 게임을 하는데 본 캐릭은 본인의 취향과 재미가 제일 중요 요소가 돼야 돼요. 6캐릭에 선정되지 못한 배럿 캐릭들 보석 없이 카던 돌리나요? 아 카던 돌려야죠 당연히. 님들 편린 무시하십니까? 1520 보석 없는 캐릭 10개가 넘는데 진짜 다 돌려 죽어. 아니 할 수 있는 만큼만 돌려라. 누가 카던 안 돌리면 잡아먹냐 임마. 야 그리고 뉴비들 또 마지막입니다. 가디언 톱을 갈 때는 미리 좀 분위기 보고 가세요. 보석 끼고 가야 됩니다. 복귀 유저도 마찬가지예요. 접을 때 보석 파는 거 그 아무도 인정 안 해줘. 그거 뭐 알바야? 복귀했으면 보석을 사서 오는 게 맞아? 영웅 엘릭서 완화됐다던데 하는 게 좋겠죠? 영웅 엘릭서 용도는 회심 달인 발사대 띄우는 용도입니다. 회심하고 달인을 먼저 우선으로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 영엘 좋아요. 그리고 영엘은 옛날부터 깎는 게 좋지. 없는 것보단 나오니까 당연히. 아유 오늘 질문이 좀 많네. 이렇게 된 거 로익국사무소 결정장에 정해주는 공무원 하자형.